2월 17일 오늘도 국어의 고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페이지는 페이지 116페이지 거버넌스에 관련된 거버넌스 이론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지문을 할 것이고 벌써 2월도 중순이 지나갔네요. 이제 곧 있으면 3월인데 우리가 3월 내에 끝낼 수 있을 3월 이전에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3월 좀 넘어가겠죠?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EBS 강의를 기다리면서 3월을 기다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러분들은 벌써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큰 복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리하는 부분을 조금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국가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의 행위자들이 국가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의 행위자들이 각기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거버넌스라고 한다. 거버넌스는 협치, 공치, 동반자적 국정 운영 등 다양한 용어로 협치, 공치, 동반자적 국정 운영. 어떤 사람들이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의 행위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걸 협치, 공치, 동반자적 국정운영 이런 부분으로 용어로 불리는데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 사회 각 영역 행위자들 간의 영향관계에 따라서 거버넌스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 거버넌스 이론은 전통적으로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연구하려는 시도이다. 거버넌스 이론이 새로 전혀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 전통적인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이제 행위 주체들만 조금 추가를 한 거예요. 국가는 원래 있었겠죠. 근데 시장이 들어갔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들어간 이 부분 때문에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거죠. 거버넌스 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잉 생산으로 인해 여기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실업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의 경쟁 등과 관련된 정부 개혁 필요성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 넘어가서 미국 정치학자 피터스라는 사람이 정부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 이론적 모형을 제시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정부의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가 제시한 거버넌스 이론적 모형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 영역 관계를 바탕으로 크게 시장 정부 모형, 그리고 참여적 정부 모형, 신축적 정부 모형, 탈규제적 정부 모형 네 가지로 나눠지겠네요. 먼저 시장 정부 모형. 그럼 이네 가지를 모두 다 설명해 줄 모양이에요. 그렇죠? 정부의 문제가 정부 독점으로 발생한다고 간주하고 지금 이 문제가 관료의 정보 독점 때문에 발생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간주하고 관료의 폐쇄성이 공공 부분의 비효율성 내지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한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이 정보가 폐쇄성이 있는 관료에 의해서 다뤄지니까 비효율성과 실패가 된다. 이런 얘기죠. 전통적인 관료제야에서 관료들은 정보를 독점하고 자신들의 안정적 직위를 이용해 정책의 소속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관찰하려고 노력하는데 심지어 관료들은 특정 문제에 대한 검토를 막아 의사결정의 범위를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면 의사결정이 왜곡되겠죠. 이러한 까닭에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가 비효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전제. 이러한 비효율성을 시장 정부 모형은 시장주의 원리로 해결하고자 했다. 시장주의. 시장주의는 가격 중심의 자원 배분, 경쟁 원리 등을 지향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원가 개념을 중시하고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따진다. 시장은 가장 가격하고 물량, 수량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시장주의는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경쟁을 통한 경쟁, 서비스 품질 관리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한 고객주의라고도 한다.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게 맡기는 민간 위탁도 고객주의의 다른 발상 중 하나이다. 시장 효율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장과 협력하여 공공 부분의 분권화, 권한을 나눈다는 얘기죠. 관료에 대한 관리와 동기부여를 위해 정당한 성과에 대한 보상, 그리고 경쟁, 민간 부문의 다양한 기법의 활용을 제안한다.
민간 부문의 다양한 기법 활용을 제한한다. 이렇게 시장적 모형이 추구하는 정부 개혁 목표는 민간 부문처럼 경쟁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공공 부문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지금 비효율성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효율화하자. 이 비효율성은 어디서 온다? 정보 독점과 관료의 폐쇄성 때문에 온다. 이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참여적 정부 모형으로 갔는데, 이게 두 번째겠죠? 여기 1번. 정부를 둘러싼 문제가 어디서 오냐? 기본적으로 위계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 그러니까 여기는 수직적이라는 얘기죠. 수직적 조직 문화에서 온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좋겠고, 서열 중심의 경직되겠죠, 그러면. 조직 문화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지니게 되면 수직적이니까, 관료가 정책 결정을 독점하게 되는 구조를 지니게 한다.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그러면 조직 내외 밖 안과 밖의 이해 당사자가 소통을 강조하고 참여에 초점을 두고 수평 조직으로의 개편을 주장한다. 수직적과 지금 대조되죠. 우리가 정확히 잘 파악을 하면서 가고 있고, 조직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품질 관리와 팀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팀 작업이다.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독점적 역할을 지양, 그리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허용하며, 민간 부문의 참여를 허용, 상호 간의 적극적 협의와 협상을 강조한다.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핵심적 가치,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핵심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때의 참여란 관료제 외부만이 아니라 외부도 있는데, 관료제 내부에서 서열에 관계없이 일선 관료들은 누구겠어요? 하급 관리자들. 그러니까 하급, 뭐 9급, 8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오케이. 신축적 정보 모형. 세 번째 나왔죠? 신축적 정보 모형. 세 번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안정성, 영속성. 이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철밥그릇이라는 얘기죠. 그치? 그게 문제다. 그래서 관료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이 효율성을 저해하는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관료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이 경직화를 야기하고 사안에 따른 대응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 공식적인 규칙과 제도에 의해 통제되는 정규 조직보다는 느슨한 조직으로서의 한시적 조직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느슨한 조직이면서 한시적 조직. 이 모형에서 필요에 따라 한시적 전담 조직을 통해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조직이 해체되는 형태도 염두에 둔다. 우리 이거는 마치 기업에서 TF팀, 태스크포스팀 이런 것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 정책 결정에서는 혁신과 실험을 강조하고 과거의 정책 내 기조와 조직 내 결정 규칙의 틀에서 벗어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할 것을 요구를 하고, 기존 정책의 경로 의존성, 기존에 이랬으니까 나는 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경로 의존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셈. 이거는 그러니까 탈경로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 모형에서 정부가 느슨한 조직을 통해 서비스 생산 비용을 줄이고, 느슨한 조직이라고 하니까 타이트하게 딱 이렇게 갖춰져 있는 조직이면 모든 직원들이 다 필요하지만, 느슨한 조직이니까 띄엄띄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력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겠지. 그래서 서비스 생산 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이해와 조정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 빠진 부분을 민간에 참여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정부 조직 및 인력 관리에서 임시 고용제도, 그러니까 공무원을 임시로 고용하는 거야, 확대를 주장을 한다. 그리고 임시 고용 제도는 관료의 직업적 안정성을 와해. 이것 때문에 지금 경직화되고 대응력이 저하되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공무원 입직 경로나 내부 승진 외에 시민사회 영역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 제도, 이러한 맥락과 다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탈규제적 정부 모형이 있는데, 이게 네 번째. 네 번째. 정부 문제 발생의 핵심 원인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조직 내부의 규제라고 한다. 규제. 이거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조직 내부의 규제라고 파악을 하는 거죠. 관료 조직 내 규제라고 할수 있는 형식주의, 절차와 제약 등. 형식주의와 절차와 제약 등이 관료들의 재량을 제한하여, 관료들은 원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야, 규제가. 그래서 정부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규제적 정부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 자체의 개선 방안보다, 관료 조직 이거는 문제가 전혀 없어. 조직 관리가 문제야. 어떤 것 때문에? 규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축소를 해서 조직 구성원인 관료들의 자유와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 공무원들한테 더큰 자유와 더큰 재량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도 있고 아이디어 저장소다.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효율적 정부라면 관료가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거의 규제와 통제를 벗겨주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산출한다. 누가? 관료가. 조금 힘들겠죠? 공무원은 조금 생각이 고정적이잖아. 거버넌스는 사회각 영역 간 관계를 고려한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지금 여기는 의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 거버넌스 이론은 국정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보다, 과거에는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사회각 영역의 행위자를 고려한, 누구? 시장과 그 다음에 시민들의 참여, 이것을 고려한 결정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 변화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운영 체제의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가 된다. 이것도 의의가 되겠죠. 평가 및 의의, 이 정도 되겠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오늘도 정리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얼마나 정리를 잘 해놨는지. 거버넌스, 협치, 공치, 동반자적 국정 운영이라고 하고, 정의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시장과 시민사회 영역의 행위자들이 각각 각기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형태는 영향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거버넌스 이론은 전통적으로 행정학과 정치학에서 다뤘던 내용에다가 거버넌스와 연계한다. 거버넌스와 연계한다는 것은 시장과 시민사회 영역의 행위자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런 얘기고, 등장 배경,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어떤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잉 생산으로 해서 실업이 증가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 것, 그리고 세계화 때문에 국가 간의 경쟁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개혁이 필요성. 미국 정치학자 피터스라는 사람이 네 가지 이론적 모형을 제시했죠. 어떤 거?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영역의 관계를 바탕으로. 첫 번째, 시장 정부 모델에서는 정부가 비효율성을 지닌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 있고, 문제의 원인은 관료의 정보 독점, 관료의 폐쇄성, 이것 때문에 공공 부문이 비효율성 실패하게 된다. 비효율성을 시장주의 원리를 도입을 해서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시장주의 원리라고 하면 뭐냐? 가격 중심의 자원 배분, 경쟁 원리 등을 지향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원가 개념을 중시하고,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로, 이런 것들이 시장주의 원리다. 정부 개혁 목표는 뭐냐? 민간 부문처럼 경쟁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고 공공 부문을 해서 어떻게 하자고? 효율화하자고. 비효율성을 효율화로 바꾸자고 하는 게 시장 정부 모델의 목표다. 고객주의, 소비자의 만족도에 민감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객주의에 따른 발상으로 공공 서비스 공급을 민간에 맡기는 민간 위탁, 이 부분과 맥이 닿아 있다. 시장은 효율성을 신뢰한다. 효율성. 효율성 하면 시장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분권화를 지향을 하고, 그리고 정당한 성과에 대한 보상. 만약에 그 공무원이 관료가 잘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건 어디서 나와? 민간 기업에서 나오지. 그치? 그래서 경쟁, 이런 것들이 민간 부문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다양한 기법. 그리고 참여적 정부 모형은 위계서열 중심, 수직적 조직 문화가 문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수평적 조직으로 개편을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직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서비스 품질 관리와 팀 작업이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 참여를 허용하고 상호 간의 적극적 협의와 협상을 하자. 참여와 협의를 핵심적 가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참여라는 것은 외부 사람, 시장과 시민만 이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하급 관료들, 그렇죠?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이런 사람들도 내부에서 서열에 관계없이 참여 기회를 보장하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죠. 신축적 정부 모형은 신축,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 철밥통이다, 철밥통. 공무원이 철밥통이라서 안정적 영속성 때문에 경직화되고 대응력이 저해되니까 어떻게 하자? 느슨한 조직으로, 그리고 한시적 조직으로 하자. 그래서 개방형 임용제도를 하자. 그치? 그래서 혁신과 실험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탈경로 의존성, 기존에 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자. 탈규제적 정부 모형에서는 문제점, 조직 내부의 규제다. 규제가 문제지 조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는 형식주의와 절차와 제약 때문에 관료들이 재량과 능력이 엄청 많은데, 그걸 못하니까 재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자유와 재량을 확대해주자. 그래서 조직 자체의 개선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직 관리에서 규제만 철폐해주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관료들의 자유와 재량을 확대하자는 얘기고, 관료 조직은 관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효율적 정부는 관료의 아이디어가 발휘가 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런 탈규제적 규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고, 거버넌스의 의의는 사회 각영과 관계를 고려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이 예전에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버넌스가 등장함과 동시에 사회 각 영역 간 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것에 대한 평가는 국정 문제에서 여러 행위자를 고려한 결정에 가치를 부여했다. 그리고 환경이 엄청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식으로는 대응을 못할 텐데, 정부 운영 체제에 새롭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런 정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본것 같아요. 1번.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 고르래. 1번. 국정운영을 위한 관료조직이 등장하게 된 계기. 관료조직이 등장하게 된 계기 이런 거는 나오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1번 찍고 넘어가면 되겠네.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이르 상황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이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 보기 1. 세계 경제의 과잉생산 지속됨에 따라 전통적 관료제 하에서 땡땡국 정부는 자국의 소비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 투입, 금리 조정 등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대증적 위기 처방. 대증적이 무엇이냐? 근본적이지 않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현상에만 조치를 취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가 다쳤어. 그러면 여기 피난에 피안 나게만 해주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속에 뭐 힘줄이 뭐 이제 다쳤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부분만 빨리빨리 응급조치를 한다는 얘기지. 왜?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능력이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그다음에 예비조치, 예방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대증적은 우리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꼭 정리해야 될 어휘 같아요. 근본적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조치를 취하는 것. 뭐 이거랑 관련된 속담 같은 건눈 가리고 아웅, 그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대증적 위기 처방을 제시하였으나 이로 인한 결과는 국가의 채무 과잉, 즉 과잉 부채였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 성장 둔화에 따라서 기업은 정부와 기계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려 했으며, 기업들은 어떻게 했냐면 정부와 기계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구조조정을 했다는 얘기야. 이는 실업률 상승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안 좋게 다가온 거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 등으로 인해서 땡땡국 정부는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전통적 관료제 중심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 시민들이 예전처럼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치? 뭐라고 비판도 하고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지. 1번.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비효율이잖아, 비효율. 그래서 효율적으로 바꾸자. 관료들에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서 동기부여하는 거. 오케이. 시장이잖아, 이게. 민간 주도. 민간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민간 어디야? 시장이잖아. 그치? 동기부여하는 것은 땡땡국 정부 효율화. 오케이. 개혁방안이 될수 있다. 오케이.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참여적. 땡땡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선 관료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일선 관료는 누구겠어? 하급 관료들. 이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협의를 중시하는 것이 개혁 방안이 될수 있다. 오케이, 맞고.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느슨하고 임시적, 한시적인 조직. 그치? 땡땡국이 그동안 정책 기조와 정책 결정 방식을 벗어나 문제 해결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창의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개혁 방안이 될수 있다.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 결정 방식을 벗어나 문제 해결에 적합한 조직, 느슨하고 한시적인, 그치? 태스크포스 팀처럼. 그러니까 얘도 맞지. 4번, 탈규제적 정부망에선, 야, 조직이 문제가 아니고 규제가 문제야. 규제가 이 부분이지. 땡땡국이 기존의 관료 조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응? 조직이 지금 문제가 없다니까. 이 탈규제적 정부모형은 조직이랑 상관없어. 조직 개편을 통해, 이것도 아니지. 관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함으로써, 이거는 규제만 없애주면 관료는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 뱅크이기 때문에 거기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얘기고, 정책을 결정할 수 개혁 방안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라번이 틀렸네. 그러니까 가나다가 맞겠지. 가나다. 3번이 답이 되겠네. 넘어가서 3번.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골라라. 1번, 아니, 보기. 관료조직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고 지식의 우월성을 갖추려는 노력했기 때문이다. 완전하게 발전된 관료조직은 정교함, 속도, 명쾌함, 기록에 대한 지식, 지속성 등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오, 대단한 거네. 관료조직은 안정된 직책과 위계 서열, 직책별로 마련된 규칙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를 전문적,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아우, 대단한데. 국가가 능률을 높이기 위해 비밀리에 정보를 독점해서 공무상 기밀만으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이 부분 조금 안 좋잖아. 그치? 우리나라 국정원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어찌됐든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시장 정보 모형에서 관료의 정부 독점이 비효율을 발생시킨다고 본 반면에 보기에서는 관료의 정보 독점이 국가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봤지. 2번, 참여적 정보 모형에서 위계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를 부정적으로 봤지. 그런데 보기에서는 관료의 위계서열이 국가를 전문적으로 운영한, 오케이, 맞지. 3번, 신축적 정보 모형에서 임시고용제도 확대를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보기에서는 공무원은 엄청 대단한 존재잖아. 그치? 그래서 관료 조직의 안정된 직책이 국가를 전문적, 능률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4번, 신축적 정보 모형에서 관료 창의적 정책 제안을 위해 정규적 조직 확대를, 응? 정규적, 아니, 임시적이잖아, 임시적. 그치? 느슨하고 한시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규적 조직이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4번일 수밖에 없겠네. 오케이. 우리가 5번도 마저 볼까? 탈규제적 정보 모형과 보기에서 모두 관료 조직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오, 이거 맞지? 그치? 답은 4번이고. 4번 문맥을 고려할 때 A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A를 찾으러 가보자. A는 뒷부분에 나오네요. 사회 각 영역 간 관계. 사회 각 영역 간 관계. 이 부분을 보면 1번 국가 간 타협과 아니 국가 간은 안 나오지. 국가 내에서 국가와 시장 시민이잖아.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은 없고 정부 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 운영 방식 바꾸기 위해 시장 개입을 배제가 아니고 참여지. 3번 정부와 민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열 중심으로 조직된 관계 아니지. 그렇지. 4번 충돌을 방지 뭐 이런 거 아니고 4번,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이게 거버넌스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이 4번이란 얘기지. 오케이. 다음은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